한 해의 농사를 가늠하는 지표모. 우리 조상들은 주변에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잎이 지는 변화에 따라 농사철의 기준으로 삼고 꽃과 잎이 피는 시기와 많고 적음에 따라 그 해의 절우나 기상, 농사의 풍흉을 미리 짐작하고 점치기도 하였습니다. 꽃. 매화꽃이 많이 피는 해는 풍년이 들고 매실이 많이 열리는 해는 논농사가 잘 된다. 생강나무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 들고 띄엄띄엄 피면 흉년이 든다. 이팝나무 꽃이 만발하면 풍년이 들고 드문드문 피면 가물어 흉년이 든다. 회화나무 꽃이 수관 위쪽에서부터 피어 아래로 내려오면 풍년이 들고 반대로 아래쪽에서 먼저 피면 흉년이 든다. 진달래 꽃술이 많으면 풍년이 든다. 산나리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 든다. 배꽃이 두 번 피면 풍년이 든다. 자기나무 꽃이 만발하면 그에는 팥이 풍년이 든다. 목련꽃이 위를 보고 피어있는 기간이 길면 풍년이 든다. 잎. 생나무 잎이 봄에 일제히 싹트면 풍년이 들고 그렇지 못하면 흉년이 든다. 조각자나무나 주염나무 잎이 한꺼번에 싹트면 풍년이 들고 두세 차례에 걸쳐 싹트면 흉년이 든다. 시무나무 잎이 활짝 피면 풍년이 들고 시원치 않게 피면 흉년이 든다. 옥수수 잎이 남쪽으로 많이 나면 흉년이 들고 북쪽으로 많이 나면 풍년이 든다. 배화나무 잎이 남쪽 가지에서 먼저 나면 풍년이 들고 북쪽에서 먼저 나면 흉년이 든다. 물풀의 나무 새 잎이 붉게 나면 흉년이 들고 푸르게 나면 풍년이 든다. 은행나무 잎이 일시에 단풍 들면 다음 해는 풍년이 든다. 냉이가 먼저 나면 풍년이 들고 두루미냉이가 먼저 나면 흉년이 든다. 열매. 앵도나무 열매가 잘 열리면 그에는 풍년이 든다. 행실주양이라 해서 살구가 많이 열려서 잘 익으면 풍년이 든다.